이번에 이재명 우리가 저 말에 나왔던 게왜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저 네. 버스에 쌍방울 구고 아니 이거 지금 국민들이 아니 미사일을 만들고 어제도 열병식 해가지고 진짜 현대화된 ICBM 막 나가고 이러는데 아니 김성태 그 양반 800만 불 가져다 주고도 아무런 양심적 가치가 없어 뭐 내가 뭐내 주머니에서 꺼내줬는데 뭐 이런 식이냐 그렇죠.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. 이번에 그래서 연설에서 또 공작에 빠졌다 이런 또아 화제의 발언. 이게 왜 내가 공작에 빠졌다고 내가 한동훈 장관 대선 때 네. 질의에서 이야기했어요. 지금 장관님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 수사하는 거 보니까 횡령, 배임 뭐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. 이거는 북한의 정치 공작에 이재명 전 지사가 말려든 것이다. 왜 정치 공작이라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2009년 벌써 2009년 하반년 11월 그때가 언제냐? 2월 달에 있었던 미북 하노이가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오지랖 넓은 중재자나 하면서 막 맹폭할 때 네. 남북 간의 모든 관계 다 단절되고 교류 모여 다 차단됐어. 그러면 그 어느 민간단체들 가도 아무런 일도 진행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딱 검찰 조사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이재명 측 경기도 지사 측하고는 뭐 호통돼서 돈도 받아내고 뭐 이재명 지사가 뭐 편지도 보냈다는 거 아니야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합리적으로 우심 좀 해보자고요. 2019년 되면 그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민주당 쪽에서 대권 주자가 누굴까 우리 한번 쭉 보세요. 그때에는 이미 안희정 전 지사나 그다음에 경기도 전 지사는 뭐한 사람은 미투 한 사람은 100% 다 날아나고 그렇죠.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이재명 경기도 그렇죠. 전 지사예요. 그렇죠. 그러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아 이거 하노이 노딜 끝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는 안 돼. 그때부터 아 진짜 안 됐어요. 이제는 문재인 다음에 포스트 문재인 시스템으로 체제로 보면 그때는 이재명이 딱 시야에 들어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낚으려는 거 아니냐.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만약 이번에 우리가 이걸 뭐 일반은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경제협력 교류에서 경제인이 그렇게 돈좀한 선불 뭐 뒷돈 이런 거 주는 거야 흔히 간행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력 교류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. 예,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 철저히 수사 조사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북한에다가 돈을 가져다 주고 그 어떤 떠오르는 정치인의 새로운 판을 깔아주는 북한에 나서서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보세요. 그리고 그 돈이 넘어가서 지금 북한이 욕했다고 끔찍하죠. 끔찍하잖아. 야. 아니 그걸 딱 쥐고 우리 말안 들어? 그럼 이거 터뜨릴까? 쌍방울 800만 불? 그러면 어떻게 되게? 꼼짝 못해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, 지금. 근데 의원님,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혼자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됐거나 이런 좀 세력이 같이 있어야 이제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그 김국성 대자 그분도 이제 뭐 폭로하셨었잖아요. 국회 안에 뭐 이런 뭐 간첩 사료 세력들이나 이런 게 있다. 아, 실제 이제 일해 보셨을 때는 좀 어떻게 아니, 느끼세요? 그 김국성 그분의 폭로는 좀 너무 오버한 거고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간첩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북한의 김영철이의 정치 공작, 우리말하면 대남 공작에 말려든 거다. 저는 이렇게 지금 왜 이야기를. 그러면 그 이어서 조금 더저 평상시 좀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인데 핵심이죠.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어디서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해찬 대표랑 이해찬 알고 그거 있는 맞죠. 사람. 그 압수수색 할때 이해찬 대표 사무실도 압수수색 한 거잖아요.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당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차기 유력한 주자기는 했지만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 민주당에서 아직도 힘을 막강하게 휘둘리는 그럼요. 사람이잖아요. 별로지요. 그러면 저는 이재명 지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민주당 전체, 예를 들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실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연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거든요.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그뭐 제가 여기서 검찰 지금 현재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. 뭐 이렇다 저렇다 딱뭐 예단하거나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송금 사건하고 이번 사건을 한번 대입시켜 보자고요. 자, 그때 나서서 북한하고 줄을 놓아가지고 돈을 전달하고 한게 누굽니까?
박지원이죠. 예.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했죠? 이화영 회가 했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때 이걸 나서서 개인 기업이 나서서 한 거 현대잖아요. 이번엔 쌍방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똑같네요. 뭐 이재명 그때 경기도 지사 측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하고 이걸 물꼬를 틀 것이냐 접촉을 할 것이냐 이걸 지금 보면 딱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전 6.15 공동선을 만들기 위한 고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했어요. 딱 비교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이겁니다. 아 박지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현대 지금은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 이런 식으로 갔는데 다른 하나는요. 우리 한번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봅시다. 자 이재명이 자기가 정정당당했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이런 접촉을 한다. 이런 강물 자원권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돈을 준다. 이건 접촉 신고를 해야 돼 통일비. 그런데 그렇죠. 정권 민주당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 정권인데 자기 당 정권이 뭐에 무서워서 통일비 접촉 신고도 안 하냐. 접촉 신고 안 했어요. 아하. 편지 보냈는데 예. 아니 당연히 자기 장관이 아니 자기 장관이 민주당에서 임명한 장관인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신고도 안 하고 몰래 했습니다. 왜 몰래 했을까? 왜 접촉 신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? 지금 내 생각엔 이거 같아요. 차기 대선 주자가 되고 싶은데 차기 대선 주자 되고 싶다면 이게 뭔가면 현 문재인 만약 그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서 북한과 그 어떤 광물 교류가 있다든지 뭐 스마트팜을 했다든지 그때 또 생각났지만 뭐 경기도에 옥류관도 나온다고 했잖아요. 아, 네네. 이런 협력 교류가 위해서 그 어떤 교류가 진행됐다. 그때 만약 이게 그러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. 그런데 아니 대통령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사 이재명은 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옥류관도 내오고 스마트팜도 하고 쫙 이러면 국민들 속에서 어떻게 보죠? 어 이재명 지사 뭘 능력 있네. 아니 정부도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나서 한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? 대선 나갈 때 바로 여러분 제가 바로 이런 것도 다 하고 문재인 정부도 못했던 걸 제가 나서 다 이렇게 들고서 북한하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학고히 이게 만약 성공했더라면 차기 대선에서는 이재명한테 완전히 북한의 판을 깔아주는 그런 거 될 뻔했어요.